안녕하세요. 네이버페이 박상진입니다. 팀 네이버의 기술과 혁신을 소개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본 세션에서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네이버페이의 지금까지를 돌아보고 어떤 혁신과 가치를 통해서 성장해 왔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금융 플랫폼으로의 발전 계획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 낙선 명칭이실 텐데요. 그 가격 비교 검색에서부터 쇼핑을 연결하는 그런 어떤 장바구니와 결제 기능을 담은 2008년 체크아웃 서비스가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페이는 2015년 6월 말에 오픈했는데요. 다양한 결제 수단을 담은 간편 결제와 머니 충전, 그리고 포인트 적립, 그리고 송금 기능까지, 특히 네이버 아이디로 편리하게 로그인하고 또 강력한 포인트 혜택이 특징입니다. 지난 8년 동안 월 결제액이 1200억에서 5조 2천억으로 40배 정도 증가했는데요. 특히 지난 3년간 빠른 정산과 그 제휴 통장, 그리고 페이 앱과 와치 앱 등 그 네이버 페이만이 할 수 있는 서비스와 제휴 상품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세에 힘입어 누적 결제액이 200조를 돌파했습니다. 작년 한 해 국내 이커머스 거래액이 20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네이버 페이 현재 회원은 3천만 명인데요.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대부분의 분들께서 네이버 페이를 사용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월 결제하시는 이용자는 1,800명을 넘고 있고, 네이버 페이 사용이 가능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용처는 37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혹시 오프라인에서 네이버 페이로 결제한 단건 결제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1억? 네, 맞습니다. 지난 4월에 1억이 넘는, 1억 천만이 넘는 결제가 이루어졌는데요. 이거 뭐 사셨을까요? 잘 아시네요. 네. 자동차를 구매하셨습니다. 그럼 온라인은 어떨까요? 오프라인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사실은 온라인보다 큰 결제는 없었지만, 사실 1억 전후에 결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런 시계와 같은 고가 명품들이 생각보다 많이 온라인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이렇게 넓고 다양하게 네이버페이를 신뢰하면서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숫자는 이 시각 현재 네이버페이가 결제되고 있는 전광판입니다. 970억 넘었네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분당 한 대략 1억 2천만 원 정도의 결제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이버 시작부터, 페이의 시작부터 현재까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으로는 결제 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빠르게 사용처를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내 네이버 삼성페이에 페이머니와 포인트 결제를 추가하고 네이버 페이 선불카드를 곧 출시할 예정입니다. 해외 결제 커버리지를 라인페이와 라인페이를 넘어서 알리페이와 유니온페이 가맹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에 항저우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리는데 그 전에 네이버페이로 중국에서 결제가 가능해질 예정이고요. 이어서 일본과 대만 등으로 순차적으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첫해 연간 결제 첫해 연간 결제 1조에서 시작해서 올해는 작년보다 한 20% 정도 증가한 60조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3년 내에 연간 결제액 100조를 달성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100조 달성의 의미는 국내 대표 카드사들의 B2C 결제액과 유사한 규모입니다. 그 간편 결제로서 네이버 페이가 잘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다른 결제 사업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네이버 페이가 만드는 사회적 가치가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페이는 앞서 말씀드린 검색부터 쇼핑까지를 스팀리스하게 연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빠른 정산과 온라인 사업자 대출, 반품 안심케어와 같은 독창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네이버 페이를 대표하는 포인트 생태계는 사용자 혜택이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과 금융까지 확장하고 있고요. 가맹점과 광고주가 선호하는 대체 불가능한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 가맹점 규모와 특성에 맞게 다양한 페이먼트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네이버 페이 사용자는 물론 가맹점도 빠른 결제 연동을 통해서 고객을 확보하고 사업 기회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 페이는 3,300만 페이 회원의 주문 결제 트래픽과 데이터, 그리고 1,000만 내자산 등록자, 1,900만 명의 부동산 증권 회원이 있는데요. 이런 네이버 페이만의 방대한 데이터 회원 기반과 함께 독보적인 스코어링 노하우와 타겟팅 기술의 데이터 인텔리전스를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혁신 금융의 기회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런 장점은 말씀드린 압도적인 데이터와 회원에 더불어서 팀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머신러닝과 AI의 인력, 연구 성과들을 금융개발에 접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방금 네이버 페이가 만든 남다른 사회적 가치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결제와 함께하는 동반 성장, 포인트 이코노미, 혁신 금융의 기회 발견. 특히 네이버 페이가 만들어 온 혁신 금융의 성과와 차별점을 다음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대출입니다. 짧은 업력과 무자본, 그 다음에 적은 매출액 등으로 기존 금융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하던 온라인 사업자를 위한 상품인데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미래에셋 캐피탈, 우리은행, 전부은행과 함께 상품을 만들었고, 네이버 페이의 데이터와 자체 신용평가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결과 MZ세대 사업자의 비중이 60%였고요. 그 다음에 1년 이내 사업자가 25%를 차지하는 등 기대했던 취지에 굉장히 잘 부합하고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200억이 넘는 대출이 시행돼서 온라인 사업자와 청년 사업자들의 성장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용자량으로 미래에셋 네이버 통장, 페이머니 하나 통장과 같은 제휴 통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페이머니 하나 통장은 선물 충전금과 연계돼서 평상시에는 은행 계좌에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이자를 받고, 결제가 필요할 때에는 사용자의 페이머니로 필요 금액이 자동 충전되는 구조인데요. 작년 11월에 출시하고 나서 8개월 정도 만에 이자 지급된 이자가 15억이고 결제 혜택으로 제공한 포인트가 150억이 넘습니다. 아마도 선물 충전금에 대한 혜택 가운데 가장 큰 상품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에 대한 사용자들의 반응도 되게 뜨겁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많이 개설하셨고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제휴통장의 누적 결제액도 2조 3천억이 넘어서 매우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는 많은 금융사와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페이 내자산만이 가진 차별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데이터는 원래 흩어져 있는 금융자산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조화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신용점수, 지출내역, 은행, 증권보험까지 자산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페이 내자산은 하단에 보시는 것 같이 금융자산은 물론 부동산, 자동차까지 실물자산까지 연계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집 서비스를 보시면 시세부터 단지 공지사항, 실거래가 추이와 매물 정보는 물론 입주민 리뷰와 관리비 내역까지 이렇게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네이버페이에서만 가능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카 서비스도 내 차량 정보와 보험 가입 현황, 중고차 시세와 오너들에 대한 평가, 각종 정비와 검사 정보들, 그리고 차량용품 구매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많은 사용자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네이버 마이플레이스 리뷰와 마이데이터 연결인데요. 레스토랑 등 방문 장소 리뷰할 때 내 자산에 등록된 카드 내역을 활용해서 이렇게 영수증 찍을 필요 없이 간편하게 방문 인증을 하고 리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상품 차별화 가운데 보험 서비스를 보겠습니다.
가입 내역 조회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 연결, 우리 동네 무료 보험 등 보다 개인화되고 목적성 있는 보험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보장 내용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고 또 보험 용어부터 상품 종류 등의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슬기로운 보험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간편하게 보험구를 청구하는 플로우도 추가했는데요. 사진 찍어서 바로 영수증 찍으면 청구가 됩니다. 7월 혁신금으로 지정된 보험 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를 아마 내년 1월에 하게 되면 보험 조회부터 가입 연결은 물론 청구까지 네이버페이 보험 서비스 안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마이데이터 연결하는 걸 굉장히 부담 가진 분도 계실 텐데요. 네이버페이를 믿고 연동하시면 보신 것처럼 다양하고 통합된 기능을 아주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혁신금융의 경험을 토대로 네이버페이는 이제 금융플랫폼의 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결제 서비스에서 시작해서 주문과 결제, 내 자산 등 차별적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 혜택을 제공하고 인텔리전트 타겟팅 기반의 데이터 관련 사업을 더하고 혁신금융과 제휴, 그리고 자체 대안 신용평가를 구축하는 등 검증된 기술과 협업 역량으로 사용자 특성에 맞는 최적의 상품을 비교 추천하고 차별화하겠습니다. 각각 1,000만 이상의 월 방문자를 가진 네이버 페이, 증권, 부동산의 정보와 컨텐츠를 커뮤팅을 개인화하여 금융상품과 연결하는 등 새로운 네이버 페이는 결제를 넘어 기술, 데이터, 트래픽 기반의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나아갑니다. 최근에 저희가 네이버 페이 홈 화면을 개편했는데요. 결제와 더불어 내 자산 및 금융상품과 컨텐츠를 하나로 연결하여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하고자 하는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확장은 계속될 건데요. 이번 5텍 개편은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제 중심의 기존 페이홈 화면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인 내 자산을 필두로 그 다음에 결제 탭, 다양한 금융상품을 모아놓고 국내 1위 서비스인 네이버 증권, 그리고 부동산 서비스까지 연결합니다. 이를 통해서 네이버 페이 결제와 지출 분석은 물론 금융 실물 자산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연결하는 종합 포메이션을 마련했습니다. 아까 세 가지 탭이 신설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신설된 탭의 특징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상품 탭은 상품 서칭부터 가입 그리고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아까 서두에서 보셨던 검색과 쇼핑을 연결했던 그런 것처럼 앞으로 네이버페이 금융은 검색에서 시작하는 사용자의 금융 경험을 더욱 견고하게 디벨롭할 예정입니다. 검색창에 수용대출을 입력하면 네이버페이 대출 비교 GDPS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비교하기를 선택하고 간편한 인증을 거치면 네이버 인증서 쓰네요. 실행 가능한 상품이 나옵니다. 금융사를 인정해서 대출을 받고 대출이 실행이 되면 이렇게 내 자산에 바로 그 내역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적금 및 카드 비교 역시 유사한 흐름으로 서비스될 거고요. 내년에 오픈할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증권 탭입니다. 국내외 증시 정보와 커뮤니티는 물론 보유 종목이나 관심 종목을 한눈에 보는 증권 마이 서비스를 오른쪽 상단에 있죠.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증권사 매매 연결도 준비해서 연내 오픈할 계획입니다. 증권 서비스 내에서 개별 종목 화면 들어가면 간편 주문이 보이고요. 클릭하면 이미 등록해 놓은 증권사들이 나오고 증권사를 선택하면 해당 증권사로 바로 이동해서 이렇게 바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탭입니다. 여기서는 매물 정보홈과 함께 컨텐츠와 금융상품을 적극 연결하고자 합니다.
현재 제공 중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반환 보증 신청은 저희 네이버 페이 부동산과 효과적으로 결합해서 몇 번 클릭만으로 예상 보증료를 확인하고 이렇게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음 달에 전세자금 대출조회 추천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인데요. 전체적인 플로우는 방금 보신 전세금 반환 보증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어떤 흐름들이 연말로 예상되는 주택담보대출 비교 서비스까지 제공된다면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모든 금융상품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비교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네이버페이는 이 모든 서비스가 기술과 함께합니다. 오늘 보신 팀네이버의 기술과 응용을 네이버페이에도 모두 적용할 수 있고요. 새로운 기술 연구와 서비스 적용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웹3를 활용한 결제 프로세싱의 효율화는 물론 STO 등 디지털 금융의 확장 가능성과 월렛 기능에 대해서도 깊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네이버의 생성형 AI 기반의 차세대 검색 서비스인 Q를 활용하여 네이버 부동산이 금융상품까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예시를 간략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이렇게 지역 평수 등을 입력해서 질문하면 Q가 네이버 페이 부동산 매물 정보를 토대로 답변을 생성합니다. 해당 단지들의 위치와 기본 정보들이 나오죠. 우측에 대출 비교도 노출되고요. 여기서 특정 단지를 골라서 Q와 더 세부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데요. 해당 단지에 대한 정보, 입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단지의 매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이버 페이 부동산으로 매물을 클릭하면 네이버 페이 부동산으로 연결돼서 좀 더 구체적인 뭐 평수 정보라든가 위치 정보 등등을 볼 수 있고 여기에 네이버 페이 대출 비교까지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예시 말고도 뭐 내 자산과 증권, 금융상품 탭을 활용해서 금융집사 서비스도 저희가 구현할 수 있고 결제 서비스 역시 Q의 상품 추천부터 인증 보안 기술을 접목해서 주문부터 결제까지 원샷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이버페이가 가진 역량과 기술을 토대로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확장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네이버페이는 결제 확장은 물론 마이데이터 월 사용자 1,000만 이상 금융 매출 비중 20% 달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장기 목표를 넘어서서 금융 플랫폼을 지향하는 네이버페이의 성장은 사용자와 가맹점에게는 분명한 가치를 제공하고 금융사와 적극적인 협업과 함께합니다. 네이버페이의 기술과 혁신 위에 플랫폼 참여자의 신뢰와 혜택을 얹어서 우리는 금융을 더 넓혀가고자 합니다. 이게 네이버페이의 비전입니다. 이런 비전과 지향점을 담고 네이버페이가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혁신금융을 더욱 공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새롭게 변경하는 네이버페이 로고를 이 자리에서 처음 소개합니다. 네이버페이의 새 로고는 혁신 기술, 신뢰와 혜택이라는 이 네 가지 키워드와 기술로 금융을 높이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앞으로 네이버페이의 내 자산과 결제 그리고 모든 금융 서비스들에 이렇게 새로운 로고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네이버페이가 지향하는 목표와 변화될 서비스들 그리고 기술 기반의 성장 플랜들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페이의 변화와 발전에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결제를 넘어 금융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하고자 하는 도약을 담은 네이버페이 브랜드 영상과 함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이버페이 박상진입니다.